게임 TV. 자, ATL 2017 시즌 3 16강 B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캐스터 정규로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소용돌이 이상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부터 출발한 ATL 시즌 3인데요. 확실히 상향 평준화가 된 철권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네, 개막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제도 블루나이트컵 철권 대회도 있었는데 무릎 선수가 우승 못하고 네. 네. 지선문 선수가 네. 네. 고인물의 대명사 지선문 선수가 네. 우승 차지하면서 진짜 약간 혼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대회 어떤 대회인지 간단하게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테켄리그 2017 시즌 3입니다. 주최 아프리카TV, 주간 제작은 나이스게임TV가 맡고 있습니다. 자, 16강에서 4강까지 듀얼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결승전은 1대1 11전 6선 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매주 토요일 낮 2시에 여러분들 찾아가는데 8강 1월 16일, 4강 결승 1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총상금은 600만원, 우승 300, 준우승 200, 3위 100만원의 상금이. 자, A조에서는 조 1위 헬프미, 조 2위 무릎이었어요. 네, 무릎이었죠. 네, 여기서 진짜 5세트 마지막 세트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네. 경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나왔는데 무릎 선수가 정말 힘들게 조 2위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참 어렵다 네. 이번 시즌이. 자, B조 로아의 알이 전띵 꼬꼬마, 이긴 푸마, 샤넬, 울산 고딩, 말구, 르블랑, 코단스 아이뮤지션인데 이 B조 전띵 선수가 어제 블루나이트컵에서 방탈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지상문 선수였지만 그 지상문 선수가 그 전에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파일을 당한 것 같아요. 자, B조는 만년 우승 후보 로아이 선수. 아, 이제 콩 라인을 탔죠 이제. 네. 뭐 준우승은 뭐 일단 따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있고, 역시 이제 시즌 2 우승 준우승자지만 뭐 우승을 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꼬꼬마 선수도 사실은 우승 후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3대3 팀전에서 우승을 했던 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막강한 우승 후보임은 확실하죠. 자, 아리 선수, 그러니까 전띵 선수가 제일 유명한 선수이고 네. 자, 아리 정기라 선수가 이제 어떤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을지, 그리고 대회에 나왔을 때 이 로아이 전띵 꼬꼬마처럼 대회 경험이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실력을 보여줘, 본인의 실력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8강 진출 가능한 선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만났어요. 네. 이분을. 근데 이제 대구 분이신데 서울에 이제 산지 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포부가 있다. 뭐 어차피 두 명 올라가는데 뭐 물고 내려가든지 물고 네.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큰 포부가 있습니다. 자, B조 내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로아이 대 아리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아이 윤선홍 선수, 아리 정진혁 선수인데 아리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첫 번째 상대가 매우 까다로운, 그리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대면 틀림이 없어요. 자, 화면으로 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로아이 윤선홍 선수입니다. 선수도 이제 우승할 때가 좀 됐어요. 네, 시즌 1 준우승, 시즌 2 준우승. 그리고 항상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처음에는 정말 잘 가다 마지막 결승에서 좀 아깝게 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나왔는데, 16강부터 8강, 4강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는 거의 1등으로, 그리고 세트 스코어도 무난하게 올라가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시즌 1, 시즌 2 모두 준우승
인데 이번 시즌만큼 우승을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 욕망이 클 겁니다. 네, 로아이 선수 기대해 보겠고, 자, 예상대하는 아리 선수 정진학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스팀이 나오고 나서 이제 코스캐스터님 말씀드렸듯이 블랙플렉스 모드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이제 신흥 강자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철권이 스팀이 출시가 된 이후에 고인물 게임판에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찾아보면 새롭진 않아요. 그렇죠. 오래된 선수, 뭐 유저들인데 네. 이제 그 선수급으로 뛰어올라가지는 못했고 그냥 동네 고수에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고수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리 선수 지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 노아이를 상대로 한다면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리 선수의, 정재혁 선수의 실력을 딱 평가하기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로아이 선수랑 해서 뭐 대등하게 해서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와, 아리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뭐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샤인 대 카지아의 대결로 출발을 하게 되네요. 샤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뭐 다른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겠다, 자신의 주캐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 뭐 카지아에 맞는 뭐 캐릭 상성 이런 거 결정하지 말고 일단 피지컬 싸움으로 일단 정면 승부를 가겠다. 왜냐하면 아리 선수에 대해서 어쩌면은 로아이 선수가 의외로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샤인을 가장 잘 다루는, 샤인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사실 로아이 네. 선수잖아요. 샤인을 일단 꺼냈는데 카지아가 요즘에 무릎 선수도 카지아를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카지아가 좀 다시 대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카지아가 원래는 소극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기원거리라든지 뭐 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레이지 상태에서 나온 레이지 드라이브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알고 나서 카지아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아리 선수가 잘 이용한 것도 있지만 아리 선수 원래 카지아 유저예요. 네, 원래 카지아 유저에다가 또 플러스 된 점을 바탕으로 아리 선수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 패치가 됐는데 네. 사원 맵 자체가 좀 밸런스에 문제가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사원 맵을 밴을 하고 밴을 하기로 긴급 조치를 저희가 네.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거 사원 맵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ATL에서는 사원 맵은 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아마 선수들은 다 이제 아는 상태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바로 랜덤이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여기 제작진들이 한 판 한 판 그 추첨을 통해서 5라운드까지 결정된 맵으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뭐 식으로 그렇게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대회 진행이 A조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사원맵이 패치되려면은 바로 이게 C조까지 가기 전에 패치가 될지, 이게 보통 패치가 될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C조, 네. 지금의 사원맵이 밸런스가 계속 되는 한은 네. 아마도 사원맵은 밴을 하고 수동 추첨으로 맵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아이 선수가 샤인을 선택했는데 카지아 상대한테 좀 껄끄러운 게 있거든요. 네. 카지아가 이제 한 바퀴 두루 누는 안쇄축이라는 기술이 상단 기술을 다 이제 봉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온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온을 썼을 때 앉아가지고 더블 오프로 들켜가지고 굉장히 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안쇄축이라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계속 허용하고 있잖아요.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쇄축 다음에 네. 나락이 네. 사실은 이게 하단 같은 중단이라 자 커피. 커피 자 들어가면서 벽까지 깔끔하게 들어 갑니다. 벽 깨고 누가 콤보. 아, 그래도 지금 뭐 어우 많이 때렸죠. 역시 깔끔하게 자 잡기 잘 풀었고요. 여기서 이제 레드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 좋아요. 자, 일단은 로아이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데 행이동 행이동한 좀 감이 지금 오늘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원래 로아이 선수가 이제 행이동으로 피하고 때리는 뭐 고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벽에 이제 부셔서 럭키였고 좀 아리 선수가 근데 공격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하단 거리가 살짝 닿지 않고 바로 딜캐 들어갔고요. 커킥은 아직 아끼고 있고 암세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포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카운트가 되고 하이킥을 많이 쓰는 이제, 자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거 컵타임 아주 좋았네요. 자, 들어가면서 벽까지 다시 깨고 이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고 자, 그러나 지금
노아이 선수가 이런 점이 무섭거든요. 한번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요. 지금 이지 던다를 거는 그 타이밍을 지금 굉장히 잘 끊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왼잽을 횡으로 피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카운터 나서 그만큼 이제 시계 횡보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시계 횡을 지금 굉장히 쭉 당겨주고 있는데 그런 점이 아리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요. 나락을 걸기 굉장히 곤란해요. 피해지거든요. 잘 그렇죠. 카지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세축이 샤인한테는 암세축을 이용한 식물 이런 게 좀 예. 샤인한테 까다로운데 역으로 또 샤인은 시계왼이 카지아한테 잘 먹혀드립니다. 그러나 벽컴보까지 들어가면서 세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 아리 선수입니다. 암세축이 시계를 잡기 때문에 좋은데 노아이 선수가 또 정격에 시계를 치기 때문에 그런 기술까지 다 피해지는 그런 정교함이 있죠. 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죠. 살짝 틀어졌는데 콤보 깔끔하게 넣을 수 있나요? 자존 같은 경우에는 시계 행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이 시계 행보를 지금도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리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기원권이 있기는 한데 기원권을 또 막자 이거는 역으로 자, 나락. 역으로 횡으로 피하고 나락이 추가 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선택 빨리 해야 돼. 또 시계 역시 또 시계 와이 3대1로 첫 번째 세트 가져가서 1대0 앞서 나갑니다. 로아이 선수가 카지아를 또 굉장히 잘 다루기도 하고 근데 이제 로아이 선수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샤인을 잘했다기보다는 캐릭 파이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아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을 한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시계 행보를 피해서 격추하는 상대를 아마 만나지 못했나 봐요. 일단은 잽을 시계횡으로 피해버리면 사실은 네, 그렇죠. 잽도 못 내민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네. 야, 잽 내미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상대 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술로 가는 것보다 보통 이제 뭐 대시 원투 아니면 짬발 이런 식으로 약간 기본기로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또 아리 선수가 또 그런 기본기로 가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큼지막큼지막한 기술로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시계횡을 잡을 만한 무기가 뭔가 장착이 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좀 어려운 고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세트 경기만 놓고 봤을 땐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로아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슬라이딩 그다음에 뭐 대시 공격 뭐 웬어퍼라든지 이렇게 쪼으면서 뭐 포원 카운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세트 로아이 선수가 3대 1로 잡아냈습니다. 주무기는 시계횡으로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이었어요. 자, 아리 선수는 이 시계 로아이 선수의 시계횡의 회피를 어떤 식으로 또 막아낼 거냐? 시계횡을 또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뭐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원권. 이게 호밍기기 때문에 시계횡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 왜 많이 못 쓰냐면 막히고 나서 딜레이 캐치를 또 아까 보니까 포스리로 굉장히 세게 때렸거든요. 네. 자, 요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대회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는 기술은 쓰기 싫어요. 보통 이제 선수들은 되게 쓰기 싫어하는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피하다 보면 이제 이런 리스크가 조금 있는 기술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기원권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나면은 뭐 기원초폭 아리 선수 기원초폭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노려볼 만은 합니다. 자, 시계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기원권이 필요한데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막혔을 때는 딜케로 네. 좀 아프게 들어간다라는 게 껄끄럽죠. 네, 또 무한 맵인 게 자 로아이 선수가 오히려 또 시계행을 좀 너그럽게 좀 치면서 또 그렇죠. 시계행 시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자, 무한 맵은 지금도 시계행이에요. 자, 여기서 숨을 바로 봐야 되는데 아우 잡기 이번에 잡긴 좋았네. 타이밍 웨이브 잡기 이거 패턴 좋네요. 이거는 예측 못했어요. 저 지역문 잡기 하고 나서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필살기로 일단 한판 그래 이거 좀 만들어 온 게 느껴집니다. 대회라서 자 조금 이게 약간 업방으로 때리면 이렇게 시계행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결국 자 이번에는 걸고 횡으로 피한 다음에 커크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암수기 시계 방향을 좀 잡는 기술인데 노아이 선수가 준비를 아예 첫 상대가 카지아라는 건 아니고 시계행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네요. 아 이거는 로아이의 전매특 거죠. 역시 로아이 일부러 한번 보여줄까요? 아 그렇죠. 로아이라면 이거 한번 나와줘야 돼요. 김치레야 근데 저렇게 한번 뿌려주고 나서 나중에 저 타이밍에 공격하거든요. 예 이제 먼저 공격 들어가죠. 시계행으로 치니까 약간 엇박으로 잡는 걸 알고 공격 들어가서 이제 데미지를 갉아먹고 있네요. 저풍
예, 귀엽고 한번. 아! 좋아요. 요거는 이드 프레임이 컸기 때문에 초풍이 절대판적으로 들어갔고요. 이지 성공. 야, 깔끔하게 3대 0으로 두 번째 세트 잡아냅니다. 아리. 지금 어떻게 보면 아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선 무대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파회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역파회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깔끔하게 반격에 성공합니다. 자, 시계횡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횡을 아니면 약간 엇박자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원권도 한번 나왔었고요. 기원권에는 초풍도 나왔었고. 자, 일단은 대응을 바로 해냅니다. 이게 ATL 이번 시즌의 특징인데, 네. 한 세트를 보면은 보통 전 시즌, 첫 번째 시즌이나 이럴 때는 딱 한 게임을 보면 그 다음으로 패턴으로 좀 이어지는, 근데 이번 시즌 반격이 바로 일어나요. 그렇죠. 다음 세트에 바로 대응을 합니다.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인데,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승부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1대1 상황 이제 세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로아이 선수와 아리 선수의 B조 첫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아이 선수는 어쨌든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을 텐데, 네. 자, 샤인을 계속 고를지 아니면 다른 캐릭으로 갈지. 로아이 선수는 어쨌든 캐릭터에 대한 폭이 좀 넓은 편이니까요. 로아이 선수도 요즘에 로우로 이제 약사까지 굉장히 고계급을 찍은 지금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를 고를 수 있... 브라이언을 선택했네요. 브라이언이요. 브라이언 선택이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주무기인 하단 하체트를 가드를 당하면은 더블어퍼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콤보가 들어가는데 상성적으로는 브라이언이 아주 좋진 않은데 이 하체트를 조금 공인하고 오히려 스위퍼킥이라고 좀 단타성 좀 약한 하단이지만 막히고 크게 되게 안 들어가는 이 하단으로 가려는 거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좀 봐야 돼요. 라이트닝. 예. 어떻게 보면은 제터 도발 한번 걸어봤는데 계속 횡! 예, 시계횡. 횡으로 뭐 캐릭터의 상성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이거 기본 자 플라잉을 지금 시계횡을 잡으려고 뭐 뻥발 이렇게 대시해서 뭐 정교하게 쓰는 것을 너무 잘 피하고 있어요. 브라인이 그리고 샤인보다 횡이 되게 좋아요. 자단 자 하체트 아끼죠. 하체트 뭐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도 시계횡 여기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낙법치고 시계횡을 치는 로아이 선수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엇박으로 또 잡혔어요. 이게 지금 엇박으로 썼는데 엇박 타이밍 노려서 약간 늦게 시계횡으로 또 친 거거든요. 이거는 까다롭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엇박보다는 차라리 호밍기를 까는 게 좋아요. 뭐 웨이브 왼발 기원권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네, 지금 잡혔고 비오른발도 네, 저런 것들이 호밍기죠. 아, 이거 카운터 났나요? 기회가 왔어요. 자, 코보 너무 욕심이었죠 이건. 또 엇박 카운터. 야, 이거는 에이지 드라이버 쓰면은 마무리입니다. 자, 브라이언으로 또 바로 파일을 해버리는 로아입니다. 지금 엇박으로 초풍 쓰니까 엇박 타임을 노려서 약간 늦게 또 시계행고를 또 치는 그런 모습. 이거 뭐 브라이언으로 뭐 공격을 잘했다기보다 이제 브라이언으로 기술을 쓰려고 했기보다 일단 먼저 엇박으로 들어왔으니까 먼저 시계행고를 좀 더 늦게 쳐보자. 근데 그게 또 먹혀가지고 그게 뭐 아예 3대 0으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버렸네요. 그거는 뭐 브라이언의 주무기를 활용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네. 기본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도 시계행이었어요. 네, 그렇죠. 야,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못, 또 단순하게 시계행보를 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박자 더 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시계행을 막기 위해서 엇박으로 공격 들어가는 상대를 또 약간 보고 시계행을 치니까 서로 간에 이 공격과 회피의 타이밍 심리전이 세트별로 계속해서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3대 0으로 브라이언에게 사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카지아가 다음 세트에 또 무기력하게 무너질 거냐 아니면 브라이언을 또 잡아낼 거냐. 네. 신기하게 이번 시즌에 또 다음 세트에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이구나 바로
캐치가 되고 다운로딩이 되고 그리고 다시 반격을 하는 게 이번 시즌에 A조에서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리 선수가 와 이제 엇박으로 들어와도 또다시 엇박식의 행위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인식하고 또 어떤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을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놓고 호밍기를 깔지 공격을 좀 줄이고 수비적으로 갈지 왜냐면은 브라이언 같은 경우도 카즈한테 공격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멀리서 주무기는 하체트가 들어가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좀 멀리서 소위 이제 좀 방어적으로 좀 갈지 이걸 또 좀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지요. 근데 아리 선수가 원래 좀 공격적인 선수라서 공격이 또 공격을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기형권. 공격을 막 좀 공격적으로 하자니 네. 시계행이 지금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가 네, 카운트 났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시계행으로 만약에 털리면은 뽀뽀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어려워요. 아 로아이 선수 지금 심리적인 우위를 완벽하게 점하고 있습니다. 아리 선수 주먹을 못 대. 자 이런데 과감하게 나락으로 나가나요? 자 측면. 아 이게 앵글이 살짝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랜드를 빨리 네, 빨리 소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예, 끊어지거든요. 지금 로아이 선수가. 자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레드. 아 레드. 아,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시계행. 야 레드 레드가 시계행으로 피해지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피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건 프랙티스로 로아이 선수가 진짜 부단히 노력한 게 보여집니다. 자 뭐 야 이 시계행을 일단은 카즈의 입장에서는 행위도 못하게 머리끄레기를 딱 잡고 싶을 정도. 아 시계행 너무 좋아요. 시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격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무난하게 이거 따이거든요. 와 이거는 네, 오늘 유선웅 선수 갈 필요가 없죠. 계속 이제 무빙으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맞지 않았으면 아리 선수 공격할 때 마무리 깔끔하게 지울 수도 있어요. 일부러 안 돼요. 야 레이즈 드라이브까지 지금 일부러 안 때리고 지금 레이즈 드라이브 선택한 거 좋았습니다. 때리고 나면은 오히려 로아이 선수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못 가게 한 게 굉장히 잘한 거죠. 자 또다시 나락도 시계행으로 이번에는 콤보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 여기서 오른오퍼에 떴나요? 야 여기서 작업 들어가는데요. 로아에서 작업 들어가면은 아 성각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시계 아, 또 시계행이에요. 아 확실한 파이인가요? 자 이건 막겠죠. 아 로아이에게 헌정하는 레이저즈. 지금 아리 선수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 뭐 짠발로 끊어지거나 이런 말씀을 저희가 오더를 내리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짠발 한번 나오긴 했는데 와 윤선우 노아이 콤보 깔끔하게 무한맵이니까 또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지금 끌어서 원투 성강 끌어서 약간 엇박 원투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로아이 선수가 또 카운터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뻥발 레드. 아, 레드 들어갔어요. 로하이가 3대1로 아리를 잡아내면서 승자조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자, 확실한 캐릭 파이법 카지아가 진짜 시계행보에 답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카지아 유저분들이 이 경기를 보면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질 만한 로하이 선수의 카지아 파이법이 완전 교육방송에 가깝게 그 여지없이 드러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만 보면 샤인으로 카즈에 잡기 쉽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해보시면 어렵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로아이 선수가 정말 정교하게 잘 땡긴 거지 뭐 카즈야가 시계행부만 저렇게 치면 이긴다 해보세요.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예. 예. 자 이 로아이 선수가 그래도 어쨌든 복병이라고 여겨졌었던 아리 선수를 어렵지 않게 잡아냈습니다. 네. 네, 한 세트를 내주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샤인 그 다음에 브라이언까지도 브라이언이 사실 대회에 예,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평도 선수들 사이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브라이언이. 그런데 또 카지아를 상대로 브라이언을 꺼내들면서 브라이언의 주무기로 뭐 상대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기로 결국 그렇죠. 행위동으로 회피를 하면서 카지아의 무기를 봉인하는 스타일로 카지아를 잡아내는 실력을 로아이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로아이 윤선웅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자 존재도 성공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 두 번째 경기 전띵 대 꼬꼬마. 자, 전띵 선수는 어제는 블라인드컵에서는 바로 강탈하면서 약간 네. 살도 구겼는데
오늘 꼬꼬마를 상대, 꼬꼬마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유 굉장히 까다롭죠. 네, 둘 중에 누가 올라갈지 사실 예측 좀 어려운 그런 대진이긴 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전팀 대 꼬꼬마의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ATL 2017 시즌3 함께하고 계십니다.